바바라 오코노 원작의 소설로 아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를 훔쳐서 그 보상금으로 집을 구하려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빠와 그리고 집을 되찾기 위한 10살 소녀의 비밀스런 견 도둑질 이야기예요. 얘기가 참 아름다워요. 예. 아이들이 주인공인데 동화 같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, 얘기 속에. 제목이 좀 특이했어요. 굉장히 따뜻한 영화구나.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이런 영화를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, 이 작업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. 신기하고 좋았어요. 김혜자 할머니는 촬영이 다 끝나고 떡볶이랑 순대도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강혜정 엄마는 늘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촬영장 분위기도 개운방 식구들은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. 끝나고 나서 내가 꿈을 꾼 건가 이럴 정도로 딴 세상에 잠깐 살다 온것 같더라고요. 좋았어요. 가족 같고. 난큰 선물을 받았죠, 정말로. 3개월 정도 그렇게 아이들하고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게 너무 내가 감사했죠. 아이들이 주인공인 현장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뭐 딱딱하거나 엄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. 가정집 같은 느낌? 삼촌들부터 이모들까지 다 애들을 케어하는데 되게 훈훈한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선생님한테 느껴지는 그 포스가 있고, 혜정이랑 연기할 때 어떤, 아, 잘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, 그 이래랑 이렇게 딱 하면 눈빛을 보고 있으면, 아, 꼭 선생님의 어렸을 때 모습, 젊었을 때 모습, 또 어렸을 때 모습,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모든 현장 스태프들도 강아지가 있으니까, 뭐 애기들이 있으니까, 현장 분위기도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고, 늦어져도 뭐, 하하 웃고 있고. 어른이 보는 동화다. 아들한테, 딸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영화다. 애들이 이겨나가는 그 길이요. 너무 눈물겨웠어요. 근데 그 하는 방법이 참 예뻤어요. 전 이게 특별한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겨울에 진짜 선물 받는 기분으로 가족들 모두가 이 영화를 보시면 기분이 묘한, 뭔가 이게 속에서의 울림 같은 게 느껴지실 것 같고. 선물을 포장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화예요. 특히 연말 연시에 저는 가족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. 혼자 보지 말고 누구하고 같이 꼭 손잡고 봐요. 고민하지 마세요. 그냥 이 영화 보세요. 여러분들에게도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선물처럼 다가올 테니 많은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. 올 겨울엔 온 가족이 다 함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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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